내일이면 5.18 민주화운동이 44주년을 맞습니다. 1980년 그날,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에도 못 올리던 시절을 지나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국가기념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희생이 다 밝혀진 건 아닙니다. 손가락질을 두려워 말 못하던 5.18 성폭행 피해자들이 이제야 국가폭력에 남긴 상처를 증언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임예은 기자입니다. 내 꿈은 변하지를 않아. 80년대 거기에 딱 멈춰있어, 꿈이. 신경안정제 8알을 먹고 누워도 매일 밤 무더웠던 5월에 광주로 돌아갑니다. 호랑창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 학생들 찾으러 다니는 거, 막 헤매는 거, 그런 꿈을 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금남로를 오갔고 27일 계엄군에 붙잡혔습니다. 집차에 오르러서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뭐가 들어왔어. 성기와 엉덩이를 대검에 찔렸습니다. 다친 채 한 달을 갇혔다 풀려났습니다. 몸에 상처와 폭도 딱지가 남았습니다. 나 때문에 동생들이 어떤 피해가 갈까 봐 두렵고. 고향에서 못 버티고 미국으로 떠나 20년을 살다 왔습니다. 자궁까지 잃게 한 성폭행 피해는 차마 말도 못 꺼냈습니다. 어떤 때는 엄마를 붙들고 막 울고 싶었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울고 싶었어. 지난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처음 털어놓았습니다. 피해자 번호 32번. 그러고 나니 번호 대신 얼굴과 이름을 내놓고 말할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때는 다시 80년이 오면은 거기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이남순 씨를 포함한 16명이 지난해 국가로부터 5.18 성폭력 피해를 확인받았습니다. 국가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정말 좀 무력하게 당했다는 건지. 지난달 피해자 10명이 한자리에 모였고 계속 만나기로 했습니다. 모임 이름은 열매입니다. 그 앞으로 가진 분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뵙게 되고 앞으로 이제 한 열매를 맺겠죠. 이런 피해를 입는 일도 피해를 숨겨야 하는 일도 없는 사회. 이들이 바라는 열매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